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급성 백혈병과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알록제비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전국의 산에서 자생하고 낮은 산에서부터 높은 산 양지 혹은 반음지의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청알록제비꽃과 무늬제비꽃 알록오랑케로 불리우며 잎에 흰선이 뚜렷한 줄무늬가 있어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올린 노루발풀이나 노루기하고 잎이 비슷해서 혼동하기도 하는데 약성이 서로 다르니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꽃은 사유궐에 보라색으로 피는데 꽃을 채취해 차로 달여 마시면 소염작용으로 골절상과 타박상 관절염 경기 경련 등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열매는 8-9월경에 타원형으로 달리며 식물 자체가 아름답고 특이해서 관상용으로 집에서 기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약명은 반엽근체이고 맛은 약간 쓰고 차가운 성질을 지녔습니다. 식용으로는 어린잎을 살짝 데쳐서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며 또한 된장국으로 끓여 먹거나 건조한 후에 묵나물로도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한방에서는 풀 전체를 해독과 소염치사 항암, 청열해독 인뇨에 효능이 있고 황달과 간염 중독 수종 등을 잘 다스립니다. 민간에서는 발육촉진과 보익제, 기관지염 신우염 통경에 사용하고 특히 여성갱년기 및 부인병에 약효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을 통해 알록제비꽃은 급성 백혈병의 백혈구 억제작용이 나타났는데 많게는 그 치료효과가 75%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 병은 골수암 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도 부르며 혈액세포를 만드는 골수에서 백혈구가 비상적인 변화를 일으켜 암세포가 무한증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백혈구 생성이 저해되며 인체의 면역 저항성을 극도로 약화시키는 악성 혈액암을 뜻합니다. 대개는 1년 내 90% 정도가 사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 병증이 있는 분들은 산에 가셔서 찾아드시면 급처방약으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성인들에게 자주 나타나며 나이가 많을수록 발병 확률이 높고 발병 원인은 방사성과 항암제 및 약물 과다 복용, 화학물질 노출, 유전 등이 주된 요인이 됩니다. 증상으로는 골수 기능의 감소에 의한 빈혈, 잇몸 출혈, 코피 등이 자주 나타나며 이후에는 숨이 가빠지면서 어지럼증이 심해지기도 하는데 이는 빈혈 증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방치해서 백혈병 세포가 과다 증식하게 되면 중추신경계를 침범하여 오심과 구토, 경련, 뇌신경 마비 등이 나타나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급성 백혈병은 위험도가 높은 질병이지만 적절한 치료가 병행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알록제비꽃을 꾸준히 드시면 많게는 75%까지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암세포의 발육을 억제해 항암 치료에도 많이 사용되는 약제이기도 하며 고형암으로 인한 후두암과 폐암, 간암, 자궁암, 유방암에도 사용되고 각종 악성종양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악성종양에는 알록제비꽃 본포기를 깨끗이 씻어서 그대로 말려 사용하면 됩니다. 용량은 6에서 15g을 사용하면 되고 여기에 영지버섯 5g과 대추 5개, 감초 1개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 2리터를 넣고 달여 하루 3회씩 나누어 먹으면 백혈병 및 암세포 발육을 크게 억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영지버섯은 6종 고형암과 백혈병에 관한 실험 내용에서 암세포에 대해 높은 억제작용으로 수명연장 효과가 보고되어서 같이 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국대학교에서는 동물 호르몬으로 알려진 멜라토닌이 알록제비꽃에도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생체 호르몬으로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기존의 뇌를 억제하고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과는 크게 다르게 자연적인 수면을 유도해서 정상적인 패턴을 유지하게 하고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의 함량을 증가시켜 생체 리듬이 깨진 사람들과 멜라토닌 수치가 낮은 노인 및 불면증 환자에게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면증에는 제비꽃 본포기 12에서 15g을 1회분으로 달여서 하루 2, 3회씩 4, 5일 정도 복용하면 됩니다. 알록제비꽃은 모든 전초를 사철 수시로 채취하여 약용으로 사용하고 깨끗이 씻어 햇볕에 말리거나 신선한 생풀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말린 약재는 5에서 10g을 달이거나 과일과 함께 생즙을 내어 복용하기도 합니다. 악성 변비가 심할 때는 말린 뿌리 3, 5g을 달여서 잠들기 전에 3, 40분 전에 마시면 됩니다. 관절염에는 알록제비꽃과 질경이 각 100g을 3, 4리터 정도의 물에 넣고 약한 불로 반쯤 되게 달여서 그 물을 마시고 찜질을 하면 됩니다.
황달에는 말린 거 10에서 30g을 달여서 수시로 차 대신 마시면 되고 완선에는 잎이나 줄기에 소금을 조금 넣고 직지어 환부에 붙이면 낫습니다. 알록제비꽃은 소화기가 약하거나 위장장애가 있는 사람, 식욕이 없는 사람은 설사와 복통 증상을 호소할 수가 있으니 꼭 적정량을 지켜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질이 몹시 차가워서 몸이 냉한 체질은 주의해서 신중히 사용해야 하고 너무 장기간 사용은 금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